세상에 늘 믿고 어둠의 능력과 권위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 전하러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날 2시 예배를 마치고 4시경 됐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약 3시간 정도 시간밖에 없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약 59절 신구약 전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59절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기를 성령님밖에는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오늘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이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약 59절은 맥을 깨뚫고 넘어갈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깨뚫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대단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 연속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분입니다. 택함받은 분인데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마치 내 인생은 고난의 종합세트 같습니다. 질병, 가난, 사람 때문에서 오는 환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없는 손가락을 세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내게는 고난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장차 천국에 돌아갈 때 받는 것인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사람, 시험을 참는 분들에게 오늘 이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풍비박산이 된 이 민족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그들은 국력은 상실되었고 나라가 강대국에서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배를 받는 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곳이 어디냐면 그발 강가라 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그발 강가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집당 수용소인데 이곳에서 장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오늘 이 시간이 그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여 포로되어 있습니다. 질병에서 나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갖다가 눕혀버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한 것 같아도 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나한테 이 고통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로잡아 놓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꿈은 있지만 내게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치 장사를 하는 감옥같이 갇혀 있는 신세나 똑같습니다. 주님 일을 하고 싶어도 내게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간절한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닌지 내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자 중에 하늘이 열려버리는 이 사건은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반드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더니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은 에스겔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고난 가운데 찾아온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 그가 찾아왔던 그는 너무나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한 돌을 폐기하고 베델에서 누워 자야만 했습니다. 개나리 벗김 한 없는 돌을 폐기하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게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한 돌을 병행하고 누워 자는데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에스겔에게도 사로잡힌 자 중에 하늘이 열리더니 야곱에게도 사로잡힌 자 중에 하늘이 열리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어디서 하늘이 열립니까? 베델은 하나님 집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왔으니 오늘 나도 이 시간에 야곱처럼 주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디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서디반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런 온몸을 다 던졌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이 서디반에게 날아오는 것은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날아오는 것은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질타의 소리, 시기의 소리, 미움의 소리, 나를 넘어뜨리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돌을 맞으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만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으니 내가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에 내게 날아오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서대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한 번은 끓는 기름가마솥에 한 번은 독사 굴 속에 던져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밤모라는 곳에 귀향을 왔습니다. 왜 그곳에 귀향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충성된 일꾼 되었다가 그는 귀향을 왔습니다. 유배가 된 그는 밤모라는 곳에 와 있는 그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한 군데도 기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그에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에스겔에게도 하늘이 열렸고 오늘 야곱에게도 하늘이 열렸으며 서대반에게도 하늘이 열렸고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이제는 주여 마감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실감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이 하신 이 모습은 바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와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정이란 말은 우리 성격이나 그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감정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이 에스겔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폭풍과 구름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과 심판입니다. 환난과 심판이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으로 비치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엄청난 내 인생이 아니라 민족에게 큰 구름과 폭풍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사방으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내게 찾아오는, 특별히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이 폭풍과 큰 구름 같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은 전부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먹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란 사실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 빛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하시기를,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지옥 같습니다. 온 세상이 먹구름을 덮어놓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이,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내 인생의 먹구름에 덮였습니다.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먹구름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이 시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고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조각배. 어쩌면 이 배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이 배는 내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바다 가운데, 엄청난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내 가정은 하나의 작은 조각배 같습니다. 출렁출렁하는데 흔들리는 이 배 안에 있다 보니 멀미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멀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는 서 있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나는 내 인생에 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그때에, 이때 성경 강좌입니다.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은 가장 어두운 밤 중에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 작은 조각배,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을 디디고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왜 오십니까?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입에 타셨더니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망망대해 떠 있는 마치 조각비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나는 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인생의 밤은 깊어가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리까지 어두워서 사방을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몰랐는데, 원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바다에 누가 와서 구해주리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상식을 초월하고 내 생각 밖에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두 손을 높이 드는 성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내일 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이 에스겔이 하루하루가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또 하루가 발려왔자 그는 역시 포로 생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에스겔 2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은 곧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여,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축복에 함께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성경 말씀 강조하는 내용은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가득한데 다시 말해서 태산을 이루는 이 수많은 뼈조각들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데 뼈가 심이 많고 따라하십시오.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다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뼈저각돌이 해가 제아릴 수가 없는데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어쩌면 만지면 부서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뼈저각들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았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민족의 사람들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들이 이르기를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말랐다 했습니다. 이 뼈들이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환경물에 다 들여다볼까요? 이 사비가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교회 생활에 은혜가 말랐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육신은 점점 말라갑니다. 전부 병자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라가는 세상, 어느 곳을 봐도 풍요로운 곳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타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지금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찢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뼈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말랐다. 그리고 소망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의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데 에스겔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뼈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생기가 들어간다 있습니다. 이 생기란 말은 원어에는 루아흐, 따라서 루아흐. 루아흐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영 생기, 여기에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오늘 생기, 다른 말씀드려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셨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오늘 주의 내 가정이 마른 뼈 같은 가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마른 뼈 같은 아버지 교회 모습이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순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과연 성령의 말씀 듣는 중에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말씀 듣는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말씀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 말씀일까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33명에서 34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각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생각을 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는데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시니 주의 이 말씀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려올 때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을 하는데 홍수가 나서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강좌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버립니다. 이 물은 환란의 물입니다. 이 물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떠내려가서 익살 수 있는데 그런데 언약궤가 들었을 때에 내려오던 물이 멈추는 환란이 멈춰버리는 내 고난이 멈추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져버립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말 그대로 언약궤란 말은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궤라는 것은 하나의 궤짝인데 그릇을 말합니다.
무엇을 담은 그릇입니까? 말씀을 담은 그릇인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 궤 안에는 두 돌판, 다시 말씀은 말씀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을 메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섰더니 요단 강물이 멈춰버립니다. 오늘 주여,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아버지 향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아버지 요단 강물 같은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해갈 때 주여 이 요단 같은 아버지 하는 강물이 환난의 물이 내 가지고서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물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리고성이 내 인생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우린 겁날 것이 없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데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그것은 일어날까요? 이 시대의 언약궤가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는 돌판에 기록한 시대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 24절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우리 무슨 그릇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믿음으로 행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오늘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오늘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내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이 말씀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이 하인이 치료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 가운데서 아니면 특별히 오늘 이 백부장 이 사람이 하는 말같이 자신의 집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오늘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하인 만나본 적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알지 못한다시더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주여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주여 이 기적의 현장에 이 시간에 대기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다에 고기 잡는 전문가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빈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세상 경험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 오늘 베드로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건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할 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그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 강좌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따라하십시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십시오. 오늘 슬픈 얼굴하고 내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눈이 열려버리며 눈이 열렸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 신앙은 언제 다시 올라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져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자입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사람 하고자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예수님 계신 곳은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틀 길이 거리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왕의 신하 권력자가 예수님 앞에 이틀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틀 길을 수고하고 왔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우리 주님이 이 아들 보신 적 없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자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은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죽을 인생 살아나는 오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믿고 갔더니 이틀길 거리에서 이튿날 집에 도착했더니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했더니 어제 제 7시를 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자녀는 평생에 반드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서시는 이 시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성실하며 가장 성령 충만한 주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복과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6절은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오병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더니 다음부터는 하니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무슨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떠나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런 내게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해서 떠나가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리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고백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위대하게 썼을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역사하는 기적의 가정, 축복의 가정, 능력 있는 가정, 형통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듣는 쪽에 귀를 여세요. 여러분의 세상 마귀 소리 들으면 에덴 동산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소리 들었을 때 에덴에서 그들은 추방당해버립니다. 이런 거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마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이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주의 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13권에서 14권 절반을 기록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고 자부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던 바울,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강하게 들어서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든든히 능히 세우시는 이 축복의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년 새해 우린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성경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년 새뿐 아니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면은 넘어질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았다 했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안 했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 뜻이며 곧 법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그 기도는 의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이것이 눈으로 바로 가시적으로 그 내가 원했던 것이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1년 후에든 2년 후에든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기도를 가져가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신년 새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